소연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 소연 씨 그 드라마 속 연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소연 씨 연기할 때 가장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저 김소연이라는 사람을 모두 벗어던져 버리고 배역에 몰두해서 연기를 해낼 때 그런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학연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뭐 할 때보다 저 봐주시는 분들께서 제가 그 전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주시고 제 캐릭터에 공감해 주실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소개될 후보분들 또한 연기하면서 숱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후보에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네,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기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놈. 저도 좀 합니다. 오징어 게임 이정재 또 힘쓰는 거 시키면 어쩌나 했는데 난 이 나라의 왕. 옷소매 붉은 끝등 이준석 아니옵니다, 알바바바. 트레이서 임시완 돈 냄새가 여기까지 나가도 그냥 내 땅에 DP 정인 꼭 데려올게. 네. 정말 쟁쟁하다 못해 쟁쟁쟁한 후보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즐겨본 작품들이라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제5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옷소매 붉은 끝동 이승훈님 축하드립니다. 이준호님은 MBC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역사적 인물인 정조 이선 역을 맡아 정조의 인생을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과 함께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솔직히 이 상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요. 네, 솔직히 수상 소감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라는 꿈과 현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제 자기 전에 최우수상을 너무 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우선 옷소매 붉은 끝동을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가족한테도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와주신 팬분들 그리고 또 지켜봐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늘 이루고 싶은 것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정말 더욱더 좋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께 혹은 제 자신이 정말 만족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마주하기를 꿈을 꿉니다. 오늘 이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